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3페이지에 나오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댓글로 굉장히 많이 보는데 기독교 천국이나 기독교는 천국이고 불교는 천당입니다. 불교는 천당 아니면 천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상. 천당이라고 하는 거는 천상세계 안에서 제일 좋은 집 이런 뜻인 거고, 천상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천국이라고 그러면 그냥 나라, 쪼매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이 현재 우리 사는 세계에 상응하는 신들의 세계. 그 신들의 세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일까? 아니요. 살아서 가는 세계일까? 살아서 가는 세계. 살아서 가는 세계일까?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살아서 가는 세계일까? 살아서 가는 세계라고. 죽어서 가는 세계면 그건 사후 세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수평 세계. 수평 세계라는 뜻이 뭐냐면 마치 시루떡처럼 우리 인간들이 있고 그 위에 센 놈들이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왜 죽어서 간다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죽어서 간다고 기독교가 바꾼 거예요. 왜? 아구가 안 맞으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걔네는 죽은 뒤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는 이렇게 전 세계 신화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원래는 지구의 중심이에요. 중심. 이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 중심 쪽에 메인이 있고 주변에 변방이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로 얘기하면 시청 쪽이 뭐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러니까 좀 센 놈들이 사는데, 뭐 임금이라든지 뭐 권력층들이 사는데,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이 있고 성 밖으로 나가면 쩌리들이 사는 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 안은 제대로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성 밖에는 그런 게 갭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 힘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식으로는 약간 판자촌 같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세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데는 변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이제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 중앙으로 가면 무언가 대단한 게 있어요라고. 그래서 그 중앙에 가면 뭐가 있냐면 산이 있어. 그거를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얘기하면 올림포스 산에 해당하는 거고, 인도 신화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수미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신화로 얘기하면 그건 곤륜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주의 중앙에 있다 그래서 그걸 우주산이라고 해요. 우주의 배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꼽. 그리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태백산입니다. 태백산. 환웅이 내려오는 태백산. 그걸 우주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주목이라고 합니다. 당군신화로 보면 태백산 플러스 신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단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세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상무역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니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구란 게 밝혀진 거예요. 없지. 정확하게 말하면 없지. 그런 건 없지. 그래서 그게 이제 천상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옥은 지옥은 원래는 더 바깥쪽에 있어요. 더 바깥쪽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지옥이나 천상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세계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데스의 세계도 헤라클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단 더 변방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맨 바깥쪽에 지옥, 맨 안쪽에 제일 좋은 천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 이렇게 수평으로 벌려놨던 거를
기원 전후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짱구가 굴르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지옥, 그 다음에 땅 위에 천상. 이렇게 천국 이렇게 세웠는데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 우리 머리 위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쉽고 지옥 가는 게 땅 속에 있으면 지옥 가는 게 제일 어렵다고. 왜? 지구가 둥글잖아. 그러면 하늘 면적이 제일 넓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머리 위쪽에 있으니까 그 면적이 굉장히 넓지. 지옥 쪽으로 가봐. 그러면 거기는 좁지 상대적으로. 원뿔형이잖아. 이게 원형이잖아. 그래서 지옥이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거고 천상은 개나 거리나 다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천국 가야기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짱구들이 구르지요. 그리고 망원경, 갈릴레오 갈릴레이 망원경 같은 거 발견되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들이 살살살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인부터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한꺼번에 무슨 생각들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하나의 파급 효과 가려면 몇백 년씩 걸립니다. 하나의 생각들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후 세계에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 수평 세계에 있다가 같은 수평 세계에서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수직 세계로 바뀌었고 그것도 구라 아니요? 이러니까 이제 사후 세계 점점 확인하기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 세계는 있을까? 이게 존재하는 건 맞을까?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야. 유심주의로다가 바뀌는 거야. 유심주의. 그런데 지금은 과도기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유심주의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유심주의가 돼버리면 기독교나 저런 유신론 종교에서는 신이 필요도 없고 수익원을 낼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해 천국행 티켓을 파는데 그 티켓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행 티켓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국이 네 마음 안에 있어라고 하면 누가 그 티켓을 사겠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미쳤어? 내 거를 내가 사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지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지. 드라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애 부모가 부모가 죽었어. 부모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야. 뭐 사고 같은 걸로 해서 그러면 애가 물어봐.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하늘나라에. 그거는 사후 세계하고 천상 세계라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개념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사후하고 천상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똑똑한 아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엄마는 지금 논리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시겁하겠지. 이건 내 자식인가? 내가 이런 걸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 병원에서 바뀌었나? 애종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지금 유심주의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고등한 발전이고 거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은 주류가 사후세계로 가 있는 게 지금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을 심판한다. 뭐 이렇게 걔네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그게 천상세계가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신들의 세계가 왜 죽은 뒤에 있어? 떳떳하게 그냥 이 세계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 그래야 영향력도 발휘하고 이러는 거지. 죽은 뒤에 있으면 그게 뭔 영향력을 미쳐? 내가 죽고 나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여기 있어야
쎄도 여기 있어야 쎈 거지. 우리가 그거 있잖아.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이유는 뭡니까? 가까워서. 가까워서. 아, 참, 막 그렇잖아. 근데 사후세계에 있으면 야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이 세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은 인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사람은 지금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그들과 교류할 정도로 그 세계 속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빠져서 가는 게 아니야. 그 데시벨이 그걸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뭔 뜻이냐면 라디오로 생각해 봅시다. 라디오로. 그러면 여기에 AM 주파수도 있고 FM 주파수도 있고 지금은 뭐 라디오를 안 들으니까 뭐 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라디오를 아시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라디오를 진짜 개쓰레기같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교통방송 이런 거 많이 듣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주파수들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쓰는 주파수는 FM, 아니 AM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지저분한 주파수. 파장이 짧아서 약간 지저분한 주파수.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처음 라디오 나왔을 때는 제 기억이 맞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FM, AM이 둘 다 나오지 않았었어요. AM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AM이 약간 쉬운 기술이고 FM이 조금 플러스 알파 기술이야. 지금 생각하면 뭐 별것도 아닌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소니나 이런 데가 떡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마이마이 때문에 쉽게 말해서 소니 워크맨 때문에 떴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행복한 분입니다. 그건 젊은 분이고 그나마 좀 젊은 분이고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은 소니 하면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생각이 나면 이제 그게 이제 전설따라 삼천리 세대죠. 전설따라 삼천리 이러면서 하던 나 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 9시인가 뭐 8시 반인가 뭐 했었었거든요. 하고 라디오를 이렇게 베는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걸 라디오를 이렇게 베고 그걸 탁 들으면 눈을 감고 불을 끄고 탁 전설을 따라 삼천리를 듣고 있으면 야 4D 영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펼쳐져. 그렇게 그지같지. 머릿속에서 막 상상이 되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일반 사람은 AM 라디오만 예를 들어서 되도록 기능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명상을 해서 FM도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주파수를 맞추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맞추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신들의 세계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 초선, 2선, 3선, 4선, 식문변처, 공부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선정이기도 하지만 철학, 장소라는 의미로도 돼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명상을 내가 계속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공무변처, 공무변처라는 명상 상태에 계속 들어. 그래서 밥 먹고 그게 계속 이렇게 그쪽 세계에 있으면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그쪽하고 통하는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쪽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흡수. 흡수. 그러니까 죽은 뒤의 세계라는 뜻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일 수는 없고 죽으면 그쪽 세계로 편입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중심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윤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회를 하면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뭐 남미나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렇게 굉장히 가난한 데 사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랬더니 뭐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저런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막 한 8만 불, 10만 불 막 이렇게 그렇게 국민소득이 높잖아요. 우리보다 한 2배, 3배 막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말로 얘기해서 1시간 일하면 지 한 달 일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런 데 가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그렇지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영국이나 스위스 같은 데 가서 살면 어떨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내가 그런 생각 했었어. 왜? 그때는 내가 봤을 때 스위스하고 영국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가 바뀌었지. 스위스나 영국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나라면 프랑스하고 베트남이에요. 의외로. 내 마음이지 뭐, 뭘 왜야. 내가 좋다는데. 뭐 내가 좋다잖아. 아니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자유와 평등 이러한 이념들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좀 합리적이려고 하는, 물론 모든 사람이 합리적일 수는 없지만 합리적이려고 하는 거를 모토로 삼는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지 베트남, 내가 보기에는 베트남에 땅만 있으면 강남같이 될 건데, 내가 어렸을 때 강남같이 되지 싶은데, 근데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땅을 못 살 걸 외국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땅 사고 싶으면 가서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어차피 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땅값 모를 때까지 기다리면 돌아가시거든요. 나한테로 이렇게 해놓고. 그 베트남이나 그런 데 가서 그 망고 농장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딱 돼. 그래서 관광객 들어오면, 한국 관광객 들어오면 망고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린 거하고 섞어갖고 팔아먹고 있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그거 봤잖아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는 방법, 어디서 자원재활용센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저거 뭐야, 폐품 모집하는 데 있잖아요. 폐지 같은 거 사고, 뭐 고철 같은 거 사고, 그런 게 이제 도시 주변 외곽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법 땅이 넓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쌓아놔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땅 안 팔고 오래 있으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게 인생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되나? 아니, 그런 경우를 여러 봤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가 왜 칠성사이다냐면, 사이다 만들 때 일곱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성씨가 다 틀려가지고 칠성이에요. 북수 칠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 칠성사이다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그 공장이 테헤란노에 있었고, 그 팔아먹어서 남긴 이익보다 테헤란노 공장 땅값이 올라서 생긴 이익이 더 크다더라. 테헤란노는 예전에 이란하고 수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서로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테헤란노가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아주 옛날 걸 다 알잖아. 여러분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역사인데 들으면 떠오르는데 자발적으로 잘 못 떠올려. 그래서 그게 베트남입니다. 제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있으시면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세요.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자, 뭐 그렇다 치고,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이 굉장히 건전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평등, 무차별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제가 존경스러운 거고,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건전해.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한국말밖에 못하니 가봐야 뭘 하겠어. 가서 유튜브 찍으면 되겠다. 방에서 방구석 유튜브 이래가지고 또. 자,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스위스나 영국이 그 역사책 같은 거 좀 보다 보면 영국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막 해가 지지 않나 환상이 있는 거고, 스위스 하면 뭐 그 자연 뭐 이런 게 또
개뿔도 아닌 입장에서는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생각들이 어렸을 때는 있었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런데도 좀 가보고 이러니까 아유 거나 거나 씨 가가 가가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리가 컸지. 그런데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있는 분이 어린애가 그런 생각들을 저처럼 그런 걸 가질 수 있지. 그리고 걔는 한 번도 안 펴보는 거야. 한 달에 뭐 한 10달러 벌고 있고 뭐 맨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거지같이. 그런데 얘가 뭐 영국을 너무 좋아해. 하고 계속 생각하면 영국에 가는 방법은 뭐냐? 죽은 뒤에 윤회를 통해서. 이건 사후 세계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윤회론이거든요.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한 얘기를 겁나 오랫동안 하느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이 사후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후, 그러니까 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천상 세계가 있고 그게 기독교의 천국에 해당하는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극락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극락 세계가. 극락은 미끼입니다. 이게 미끼입니다. 즐거움이 지극하다 그래서 극락이거든요. 이거 저도 그런 짓을 잘 하는데 이렇게 제목 갖고 낚기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사후 세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딱 영상을 하나 올려봐. 그럼 조회수 많이 나온다. 그래 놓고 이제 영상 안에서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뒤져봐야 한다 끝 이럴 수도 있거든.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극락도 마찬가지예요. 극락이 천상세계보다 좋지 않아. 그래서 즐거움이 뭐 지극하다 어쩐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 극락은 공부하는 데고 산 사람이 가는 데, 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모든 부처님은 인간계에만 존재합니다. 이게 불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나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존재합니다라고 하면 인간세계예요. 인간세계 중에서 굉장히 좋은 인간세계. 천상세계 싸대기를 때리는 인간세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봐. 그냥 SF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봐보면 과학이 고도로 발전해서 기계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케어되고 사람은 늙지도 죽지도 않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어느 정도 이상 할 수 있어. 주둥이만 가지고 다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지금도 벌써 주둥이 갖고 하고 있잖아. 우리가 저희는 워낙 낙후된 데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조금 이제 괜찮은 집 같으면 조명을 좀 줄여줘 이러면 될 수 있지. 아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커튼 걷어 이러면 커튼을 걷는다니까. 아니 맞잖아. 산사에 가봐. 에어컨이 아니고 찬바람 불 때까지 네가 기다려. 입 딱 치고 기다려 이렇게. 극락세계는 말은 그 즐거움이 지극한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반인의 즐거움이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극락이 지옥보다 힘들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지옥보다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사후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랑 같은 평등 세계예요. 그것도 천상이나 지옥처럼 수직 세계가 아니고 평등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상의 신들의 세계보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그냥 나중에는 이제 입도 털 필요도 없고 그냥 생각으로 뉴럴링크인가 뭐 이래갖고 뭐 여기다 뭘 박는다며 저 일론 머스크가 대가리에 침을 심어요 뭐 이 침을 심어요 뭐 이런 거 있어 지금. 아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지금. 처음 얘기가 아니고 갖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뜻대로 다 하는 거죠. 막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들보다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편하고? 아니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거를 마블 영화에서 한번 봤어요. 마블 영화를 보면 거기 신이 나오거든. 그게 토르야. 토르. 망치 들고 이렇게 서대는 애. 토르. 토르보다 더센 놈이 아이언맨이라니까. 아이언맨은 과학이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더 발전하면 아이언맨은 점점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토르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그대로 가는 거지. 지금 뭐 할 건데? 예. 망치 가지고 도대체 뭘 얼마나 할 건데?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신들의 세계를 싸대기를 때릴 정도로 좋은 세계. 그리고 옵션이 하나 붙는 거예요. 이게 최고 옵션입니다. 최고 옵션. 백이 없는 세계. 네, 물러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저금리 이래가지고 막 주식을 사고 막 이렇게 주식이 화랑이었는데 지금은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또 떨어지고 뭐 코인 했다가 쪽박 찼어요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집 했다가 아 이게 아닌가 이산이 아닌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 지금 막 좀 복잡하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을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팅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제일 많이 보는 게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무슨 지금 아마 우리나라 금리가 3.5%인가 그럴 거예요. 기준금리가. 한은에서 발표하는. 그러면 그 3.5% 받아서 그게 뭐 그걸로 부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하는 이유는 까먹을까 봐. 나대다 골로 갈까 봐. 근데 예를 들어서 까먹는 건 없고 한 50%에서 100%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쏟아지지 않을까? 그게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없다는 거예요. 단 그 수익을 터트리는 방식이 앉아 있으면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이라고 하는 아 이거 거지 같은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잘 생각해야 돼. 공부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줄이 같은 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극락인 극락인데 극락에서 최대 좋은 점은 백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거야. 뛰는 만큼. 그렇지만 백은 없어. 그러니까 적금 계열인데 열심히 하면 100%, 200%씩 수익이 나는 거야. 그게 극락이야. 그게 극락이야. 그러면 천상 세계는 어떠냐? 코인입니다. 좋아, 좋아. 화랑기에 좋아. 비트코인 8천만 원. 지금 아마 한 3천만 원 갈걸? 그러면 그때 8천에 잡았던 사람은 아,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안 될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그나마 비트코인은 좀 안정적 코인이니까 그렇고 다른 코인 걸리면 없어진 것도 많이 있을걸?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얘기하잖아. 나이 든 사람은 코인에 잘 안 물린다. 왜?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주식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코인 이 거래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게 뉴스에는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 루나 코인 이런 거 걸렸으면 진짜 난리 났지. 그럼 50종가 한 방에 날아갔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그래서 극락은 사후 세계가 아니라든가 그거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 꼭 뭐라고 이제 얼빙한 놈들이 자꾸 얘기를 하냐면 뭐 천당이나 극락이나 뭐 죽은 뒤에 가는 거고 죽은 뒤에 가는 거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서도 갈 수 있는 거고 남미나 아프리카에 산다 그래도
아니 돈 있고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 이민 가면 되지. 아니 맞잖아. 쩔이라서 영국으로 갈 수 없는 거야. 그냥 피상적으로만 계속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 죽은 뒤에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극락왕생은 그쪽으로 가는 일반 쩌리들이 그쪽으로 가는 하나의 방식인 거지 그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 우주에 몰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우주에 진짜 고도로 발달한 아주 좋은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진화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세계를 만든 그런 놈들이 있다고 쳐봐. 영화로 얘기하면 뭐 프로메테우스 뭐 이런 영화들 있거든요. 우주에서 쉽게 말해서 지적 생명체들이 뭐 인간을 뭐 만들고 어쩌고 이런 이런 썰들이 있어. 그거 80년대 말에 겁나 유행했었거든.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고 드니까 그게 뭐 저 UFO 숭배자들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UFO 숭배자들.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엄청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그렇다 어렸을 때 또 그런 것도 심취 그래서 UFO 저걸 한번 타봐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거 뭐 이런 생각들을 또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했었지. 그러고 보면 우리 부모님은 성격이 참 좋으셨던 거야. 내가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그 시절에 보고 있었으면 억장이 무너졌을 거다. 근데 그걸 다 참아왔던 거야. 그러더니 오늘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먹히는 시절이 됐어.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고등한 진짜 스타워즈급에 그렇게 발전했는데 더 과학적이고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 세계를 내가 알고 있어. 뭐 전파망원경 같은 걸 해가지고 아니면 그쪽에서 온 놈이 나한테 야 너 이쪽 세계 한번 어떻게 해볼래? 이런데 걔가 나한테 뭘 요구하냐면 그 어떻게 하면 가는데요? 이랬더니 그럼 돈을 이거 되게 웃기지? 아니 외계인이 뭔 돈이 필요하겠어? 그러면 여호와는 왜 천국 가는데 돈 내라 하냐? 똑같아, 씨. 똑같아. 그러면 천국에 가서 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당이 하는 말이 있지. 그건 돈이 아니고 정성이 부족하다. 너의 정성이야.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정성을 표현하는 잣대지. 꼭 돈으로만 표현해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기준이야. 도량형이라고나 할까? 꼭 미터법을 써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표준이야. 이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걔네가 안 실어준대. 근데 내가 걔는 좀 맛을 본 거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윤회론을 믿으면 나는 죽은 뒤에 그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죽어서 가는 세계냐? 그건 아니고 일반으로도 갈 수 있는데 쩌리는 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극락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부터 10만 억 국토,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네, 이렇게.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수평 세계. 네, 수평 세계. 죽어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죽은 사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능력자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약간이 압삽하거든. 거기서만 하면 되는데 꼭 이쪽 사바세계에 또 지점을 차렸어요. 그게 보탈악가산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모집해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 가맹점이 낙산사 홍련암, 강화도 보문사, 그 다음에 저 갓김치 파는 향이람, 보리암 뭐 이렇게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짜잘한 가맹점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좀 큰 가맹점들. 아니 맞잖아. 중국에는 없을까? 그치요?
중국의 보타산, 낙하산 뭐 이래 가지고 저 영파에서 들어가는 그 있고 일본에는 없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제 체인점 가맹점 사업을 한번 하고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님 다국적 기업. 그래서 원래 본점은 남인도 쪽에 있어요. 남인도 쪽에. 예. 그리고 이제 극락에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이렇게 하시고 인생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보살님도 투잡을 하시잖아.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 오늘의 결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 그건 사후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후세계면 관세음보살님이 극락 갔다 일로 오려면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이래서 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되게 재밌지 이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갖고는 이미 사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구글이나 아니면 저 뭐야 호모 사피엔스 저 누구지 그 저자 유발 하라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안 죽는 걸 뭐 개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떠들잖아. 예.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개발 필요 없다. 이유는 뭐냐? 이미 우린 갔잖아. 그게 실용화돼가지고 약 하나 먹으면 더 이상 노화가 되지 않습니다. 야 이미 다 진행이 됐어. 야 나 이미 끝물이야 끝물. 근데 뭐 지금 고스톱으로 얘기하면 지금 수돕되기 직전인데 이번 판 끝났어요. 아저씨 났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게 맞나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개발이 안 되는 걸로. 왜? 개발이 돼도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극락에 가시면 피곤해요. 그리고 연세가 드셨는데 거기 가면 또 쫄입니다. 신입사원인데 70이에요. 이렇게. 그 몰라? 옛날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70 먹은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으니까 저 사후세계로 가니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자꾸 반말을 찍찍거리더래.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너 같은 쉽게 말해 손자가 있다 이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 임진왜란한테 죽었어. 내가 너보다 씨 500살이 많아. 500살이 씨 어디다 대고 씨 어디 대가리 벗겨진 놈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쪽 가면 여러분들이 또 신제품입니다. 얼굴은 사갔는데 그래서 새로 태어나시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연꽃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 컴퓨터 한번 밀고 시작합니다. 공장 출하 상태로. 근데 문제는 공장 출하 상태가 뭐 그렇게 좋았는지 다시 되돌린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젊어지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로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극락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구품연지 연꽃에서 아기들이 이렇게 애들이. 예. 아주 꼬마이는 아니고 마차 동남동녀 이렇게 동자들 같은 정도 나이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 선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가면 걔네 밑에서 야 커피 좀 타와 이렇게 내가 70인데 씨 이놈 자식이 커피 타오라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극락은
윤회를 통해서 가는 걸로. 그거를 극락왕생이라고 합니다. 왕생. 극락에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이거 극락 요 정도 얘기하니까 또 시간이 더 많이 됐네. 아미타 부처님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극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자체 발광이잖아. 그래서 무량광이라고 아미타 바하라고 하는 거거든. 아미타 부처님이 속성이 두 가지거든요. 주특기가 두 가지야. 아미타 바하, 아미타 유수. 그래서 아미타 유수는 수명의 한량이 없는. 그리고 아미타 바하, 광명의 한량이 없는. 그래서 자체 발광에다가 안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염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시면 돌아가면서 좀 하면 될 건데. 일단 나 하고 내가 끝나면 너. 그 너가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입장에서는 줄을 잘못 썼지. 그래서 눈치를 딱 채고 이 사바세계에 이렇게 체인점을 내셔서 약간 딴주머니를 차는 이렇게 나도 살아야겠다. 그게 보타락가산. 대세지 보살님은 진짜 순진합니다. 곁눈질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나, 내 순서까지 올 거야. 아니 안 돌아가신대. 너도 아이 뭐 찰스 왕세자 같이 해. 이따가 왕이 될 수도 있어. 70년 왕세자였다. 씨. 그래서 그때 그거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가장 긴 세자 시절을 겪은. 그렇죠? 뭐 재밌어. 그런데 기대하지 마라. 아미타 부처님은 안 돌아가신다. 그래서 무량수예요. 무량수. 무량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원래는 우리 같은 약간 쩌리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다 쩌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옛날에는 다 쩌리예요. 뭐 대단한 데서 시작을 하면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해서 부처님이 되겠어. 다 쩌리인데 그걸 극복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도 옛날에는 쩌리였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극복하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성공했지만 너네는 아예 못 따라올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 복지야. 그러니까는 이러이러한 상계 있으니까 뭐 너가 신청을 해.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 그러지 말고 복지의 폭을 넓혀서 전체를 어떻게 해서 이제 다 한번 싸그리 데려가 보자.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데려가면 물이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거를 메꿔 보겠다. 그런 큰 원을 세우는 게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저어류는 돌아가실 시간이 없어. 힘들어. 힘들어. 내가 들어오는데도 내가 오늘 아미타 부처님 한다 하니까 카톡 보냈더라고. 힘드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해줄라니 힘드시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김연아 선수나 이런 분들 이렇게 다 운동 이렇게 잘해가지고 피겨에서 1등 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그거는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부다가 된 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사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의지에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약할 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부처님이 원래는 쓸모가 없어요. 세면 우리가 세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쓸모가 없어. 진짜 거대한 나무가 됐다면 그건 비바람이 우리를 꺾지 못하니까. 그런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예전에 그 이렇게 저쪽 절에 있을 때 농작물을 좀 심어봤거든. 딱 한 번 해봤는데 이건 죽어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교훈으로 얻었어. 아 농사 아 우리 부모님이 왜 공부 열심히 하락했는지 알겠다. 난 공부를 해야겠다. 갑자기 내가 그걸 조금 해보니까 한 50평 정도 했는데 내 적성은 공부였다. 나 그때까지 몰랐네. 공부다 공부. 내가 그걸 두 번 각성했거든.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두 번 각성. 한 번은 그 농사, 한 번은 군대. 야 이거 공부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상추도 심고 몇 가지 심었어요. 아니 그 씨앗 사러 갔더니 그 양반이 나를 약간 내가 보기엔 약간 얼핑하니까 약간 이렇게 씌운 거야. 한 봉지만 팔아도 될 건데 한 서너 봉지씩 막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 이게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개 고추 진짜 한 10개만 심으면 10개 이렇게 종자 10개만 심잖아. 집 짓고 다 먹어. 그런데 나한테 그거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봉지를 뿌리는 바람에 지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고추 먹지도 못하고. 씨 더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근데 고추가 이렇게 자라날 때 그 고추는 짝대기를 꽂아 줘야 돼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짝대기 꽂아야 돼요. 짝대기 꽂아서 끈으로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그게 부처님과 보살님이에요. 우리가 약했을 때. 약했을 때.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이 쩌리에서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는 그 양반이 닮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면 안 돼. 그게 기독교하고 불교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부다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쩌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기간은 좀 다르게 걸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이 필요한 거는 내가 완전히 어느 정도 힘이 여물면 그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가 필요한 시점까지가 있는 거지. 그냥 일반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야. 일반 가정에서 특수한 뭐 이런 경우를 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주잖아 좀. 그러면 약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요즘 기준으로 봐서 한 30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됐어.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지. 그때는 다 컸으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살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맞다 틀리다 등짝도 때려가면서 콩 먹으라니까 씨 당근 골라낸 뒤지게 맞는다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오. 그래서 난 당근이 싫었어요. 뭐 이런 거. 난 당근 싫은지는 모르겠던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근은 원래 보라색이에요. 당근은 원래 보라색.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주황색 당근은 특수 품종이에요. 그게 돌연변이에요. 인간으로 말하면 금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약간 주황색을 선호하는 바람에 그 주황색만 냅다 심었지. 그래서 보라색이 사라지고 주황색이 우성이 된 거예요. 아, 진짜야 진짜. 지금도 보라색 당근이 남아있어.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원래 한 1만 년 전쯤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뒤에 할 시간이 없어. 1만 년 전쯤에 그 금발이 돌연변이로 하나 튀어나왔대잖아. 근데 그 금발에 대한 선호가 있으니까 금발 여자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애가 많아지고
뭔지 알아듣겠어요? 그래갖고 그쪽이 이렇게 좀 많이 번성해서 지금 쪽수가 늘어날 때잖아. 근데 금발에 대한 선호가 점점점 많아지면 선호가 있으니까 지금도 검은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않아? 금발이 내가 검은 머리를 염색하는 건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몰라. 뭐 우리 주변에 금발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 그거 아세요? 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해. 언제는 쓸데 있는 얘기 했냐? 이런 게 SNS지. 머리는 원래 흰색이야. 우리 머리는 흰색이고 나올 때 염색해서 나오는 거야, 얘가. 아, 진짜야. 진짜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얘가 횟가닥 해가지고 이 염색 기능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원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문제가 생겨서 흰머리가 아니고 흰머리가 원래 원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원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량이 아니야. 그래서 애써서 바꾸려고 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옛부터 그랬네. 이름이 부처라네. 이렇게 해서 구례부동명이불 이랬던 거야 원래. 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는 수평 세계고, 아미타 부처님은 당신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이 들더라도 최대한 좋은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쩌리들이 쉽게 들어와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빌 게이츠나 이런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시설을 하나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너네들도 좀 와서 이렇게 써봐. 이렇게. 그래서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서 만든 세계예요. 핸드메이드라니까, 극락이.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시간을 갈아둬서. 그게 법장비구가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만든 세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티켓을 굉장히 싸게.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유한양행의 유일한 창업자 겸 그 유일한 박사가 그래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 몇 가지는 가격을 언간하면 올리지 마라. 뭐 이런 들어봤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다 이런 거 본 것도 아니고 다 우리는 책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하고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의료시설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힘들고 제대로 치료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한양행이 큰 회사도 아닌데 그 유일한 박사 얘기는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한두 번씩은 들어봤어요. 그죠? 참 그게 그런 것처럼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쉽게 쩌리들이 접근하는 세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념왕생원이라고 열 번만 나무아미타불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열 번만 하면 극락행 티켓이 기본 발행이 됩니다. 가면 활동할 수 있느냐? 아니, 옵션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 기본 껍질만 파는 거다. 껍질만. 가서 바로 활동하는 거 아니야. 롯데월드 입장권하고 똑같은 거다. 들어가면 전부 매표 따로 해야 돼. 고까지다, 고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인생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하라 말이야, 공부를. 나 미친지.
나 미쳐. 그래서 극락은 알고 보니까 고시원이었다. 극락은 고시원이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유풍이 지금도 남아서 어른이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할 때, 제 지낼 때, 49제를 지내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스님들이 그 어른을 생각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대목은 몰라도 이 대목은 기운이 통하는 가족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려. 그리고 나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 대리로 좀 해드리는 거예요. 대리로. 대리로 하면 10번 갖고 되겠어? 안 되니까 더 많이 해야지. 대리잖아, 대리. 은행에 가봐. 내가 뭐 통장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대리로 가잖아. 서류가 한두 개 더 들어가. 어디든. 동사무소 가봐. 대리인입니까? 이러면 한 두 개 더 써야 돼. 아, 이게 뭔가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본인이 왔으면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되는데 대리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 지낼 때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쉐리 하죠. 그리고 그렇게 쉐리 하다가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리듬감이 없으니까 한 번씩 꺾어줘야지. 그래서 아미타불 제아방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착트심도 거기서 나온 게 상여소리예요. 상여소리가 랩의 원조거든. 랩의 원조인데 그것도 랩 배틀 붙는 거랑 똑같아. 생각 없이 그냥 막 그 예전에 그 우리 잘하는 분들 보면 그냥 막 지어내서 현장 그 순간에 지어내세.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K-팝의 원동력이었다더라. K-팝이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게 뭐냐? 동네 상여꾼들. 그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동네에서 입담 좋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약간 버라이어티에 강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맨 앞에서 맨날 해. 그 동네는 그 사람 전문이라니까. 그럼 그냥 탁백이나 한 잔 받아주면 돼. 나중에 수고했다고. 그럼 앞에 나가면서 딱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원래는 불교에서 그게 민간으로 전파되는 문화예요. 전파되는 문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령을 가지고 흔들면 앞에서 이게 이제 쇳소리를 통해서 길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금강령 모살이라고 방울을 흔들어서 사람을 땡겨가는 그 얘기가 밀교에 나와. 금강령 모살. 금강으로 된 방울. 금강저같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방울이야. 그래서 금강령이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땡겨가는 거고, 그게 영혼을 인도하는 방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주목 이러면서 그게 뚜부장사 딸랑이라고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알잖아, 뚜부장사 딸랑. 메밀묵사려 찹쌀떡, 뚜부장사 딸랑. 다 알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아미타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자, 오늘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내에게는 루이비통을 사줘라, 샤넬백을 사줘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논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논어에. 소인과 여자는, 소인, 약간 쩌리들하고 여자는 가까이 오면 기어 올라온다.
그리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이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이 나와요. 그래서 공자집이 이제 3대를 이혼하고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 차별이 나타나는데 불교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종교 중에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해 준 최초의 종교 불교. 불교. 그래서 여자는 성직자도 그러니까 출가해서 남자랑 100% 대등하냐? 아니 그건 아니고 한 90% 정도 대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불교 안에 비구니 본사는 없습니다. 비구니 본사는 없습니다. 한편 천주교를 보면 비구니는 아니 정말 수녀는 성직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녀가 억명이 있어도 신부 한 명이 와야 미사 집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종교마다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여성을 거지같이 봤기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할 때도 다 여자들이 불태워졌고 남자는 진술만 못해도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죄송합니다 이러면 살아나. 그리고 여자는 지가 알아서 혐의를 벗어야 돼.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급발진 사고가 터졌는데 현대를 상대로 해서 차의 부품 결함을 네가 증명해야 돼. 내가 쉬고 어떻게 증명해? 내가 자동차를 그 정도 지식이 있으면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겠지. 내가 어떻게 증명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물에다 집어넣어. 강에다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쇠줄 같은 걸 뭐 묶어가지고 집어넣고 떠오르면 마녀가 아니야. 야, 못 떠올라. 못 떠올라. 그리고 딴 사람이 신고해도 그게 걸립니다. 마녀 사냥 때는 신고해도. 그러니까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기분이가 나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성추행 이런 거. 뭐 없는데 사건도 없는데 지가 기분이가 나빠. 그래서 저놈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야, 내 눈가리가 원래 그런 거야. 뭔 눈빛이. 그렇게 해서 저놈이 걸었어. 아니 현재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있어. 별 볼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걸었어. 그런데 아니 그 남자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재판을 쭉 진행을 해서 또 이제 이런 게 몇 년 걸리거든요. 걸려서 끝냈더니 무혐의로 해서 끝났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지 다 손상되고 직장 잃고 이런 경우도 있어. 야, 이게 미친다. 아닌 걸 아니라고 했을 뿐인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문이 나면 그래? 이랬다가 끝에서 진짜인가에 대해 신경을 안 써. 그거 가짜였대. 그러면 그래? 끝.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그 끝이 뭐 몇십 일 만에 나오면 한 달 뒤에 나오면 사람이 관심을 가질 건데 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다가 몇 년 뒤에 나오니까 야, 일주일 뒤가 전생인데 몇 년 뒤로 어떻게 기억해? 막말로 얘기해서 뭐 예전에 뭐 논두렁식의 사건 그건 뭐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 뭐 어떻게 무혐의로 끝났는지 뭘 어떻게 됐는지 수사가 어떻게 뭐 중간에 종결됐는지 아니 뭐 모르겠어. 아니 뭘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식의 뭐 카드라가 되게 많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뒤에까지 찾아보느냐? 네가 찾아보냐? 내가 찾아보냐? 아무도 안 찾아봐. 그랬다 카드라로 끝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사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마녀 사냥할 때도 그랬었다고. 제가 마녀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걔가 마녀로 가는 거야. 자기가 아니라고 변증을 해야 돼. 내가 마녀인 거를 고소할 때 쉽게 말해서 얘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마녀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던지고 갑자기 내가 누명을 벗어야 된다고? 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복귀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복귀가 쉬운 게 아니야. 그 참
그때 불에 꼬서 많이 죽었지. 좀 슬픈 사건이에요. 슬픈 사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성차별 때문에 그래요. 여성차별 때문에. 그런데 불교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가지 않아. 힌두교에도 있어. 힌두교도 여성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사티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남자가 죽었을 때, 내 남편이 죽었을 때 여기 인도는 화장을 하잖아. 화장하는 불길 속으로 마누라가 뛰어들어야 돼요.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쪽 거기 그 성문에 가보면 거기 뭐 마흔 명인가 뛰어들었다는 거 있어. 아, 그 남자 부인이 그렇게 많았는가 봐. 누가 밀었나, 어쩌나, 씨. 동아시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 그 순장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뭐 굉장히 잔인한 거지. 아니, 그 역을 생각해 봐. 여자가 죽었을 때, 여자를 화장할 때 남자가 뛰어들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순장을 하는데 여자가 죽었을 때 남자를 순장하느냐? 측천무 같은 사람도 남자 순장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온도차가.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랬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개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여성주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등관계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0% 5대5의 대등관계냐? 아, 그건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면 그 당시 사회인식에서 여자가 지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리면 불교가 아작이 나요. 실제로 여성을 출가시킬 때 얘기를 보면 그 반대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 마하가섭이 그 반대자잖아.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말도 못하고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아난한테 너 때문에 있지 여자가 출가하는 바람에 우리 집단이 개판 그래갖고 얼마나 박터지게 싸우는데 그래서 아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난의 그 또 뒤끝이라고 하는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해. 사과를 어떻게 하냐면 재밌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 일제 강점기 끝나고 사과하는 거랑 비슷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로가 쉽게 말해 선배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일단 사과하는 걸로. 야,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아난이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 마하가섭 쪽을 또 굉장히 약간 골치 아프게 만들어 주죠. 딱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그런 거 얘기하면 재미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큰 도움은 안 돼. 얘기 안 해줄 거야. 내가 이런 거 전문가거든, 사실. 굉장히 전문가거든. 안 해줄 거야. 아까워. 그렇게 해서 불교는 여성 출가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부 반발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외부 반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 반발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여성주의와 관련돼서 100% 5대5는 당시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장애인도 왜 출가하지 못하겠냐면 그렇게 출가했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수행하려고 온 사람이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누가 할 거냐는 거지. 야, 나 수행하러 왔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내가 봉사로 내 소임이 저 사람 전담 케어야. 야, 씨, 그럼 내가 뭐하러 출가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한 가지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은 최근까지 들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 인식에서. 지금은 배려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절로 바뀐 거고 근데 그렇게 차별하는 문화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많이 우리 속해 있는 집단은 떨어지게 봅니다. 전체를. 사회적 인식이.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상이용사 이래가지고 갈고리 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쌀도 얻으러 오고 이랬었다고. 근데 우리는 어린 마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야, 팔 하나가 잘렸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불편하고 그러겠어. 그리고 그게 내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국가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충분한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쌀을 얻으러 다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의 인식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됐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분들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노동을 못 하잖아. 그래서 갈고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쌀이라도 좀 얻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쌀을 주면서도 무서워. 아니 맞잖아. 뭐 후쿠선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인식들이 들어버리면 집단 전체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지. 그리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면 좀 쉽게 말해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을 피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누가 케어할 사람이 없는 거, 하나는 집단 전체를 낮춰보는 문화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도 비슷해요. 그 당시 여성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욕 더럽게 먹었다니까 진짜. 여성을 출가시키고 나서 여성 부처님한테 맨 처음에 여성을 출가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대답을 안 해요. 그 권위자는 아난이었어. 그래서 아난이 마하가섭한테 더럽게 욕먹는 거라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아난이 욕을 안 먹어. 왜? 비서실장이었거든. 비서실장은 겁나 셉니다. 지금도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엉간한 장관보다 셀 거예요. 문고리 권력이잖아. 진짜 문고리 권력. 장관이 저게 좀 까분다 이런 비서실장이 아마 약속을 안 잡아줘 버릴걸? 계속 뺑뺑이 돌린다. 아이고 이거 바빠서 지금 시간이 안 되네. 다음에 잠깐, 또 다음에 오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맞춘대. 이거 몇 번 시전하면 진짜 바짝바짝 올라간다. 이걸 있어요. 있어. 어느 집단에도 다 있어 그거. 그래서 아난이 원래는 셌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그 여성 마하가섭이 얼마나 이게 좀생인지를 알 수 있지. 오래됐는데 남자가 털지 그걸 또 이땐가 이러면서 또 한다니까. 참 그렇죠. 좀 그렇지. 그래서 여성을 5대5까지는 해줄 수가 없었어. 5대5까지는.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조선시대 때 만약에 여자를 남자하고 5대5로 해주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여성도 뭐 결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기생 남자 호스트파 둘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반이 먼저 죽는다니까. 계몽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않아. 먼저 집단 공격을 받아서 죽어. 그래서 부처님이나 하니까 버틴 거예요. 진짜 세니까. 근데 율장에 여성 출가시키고 나서 그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외부 집단에서 계속 씹어. 저것들 이상하다. 계속 씹어. 그거를 부처님이 다 참아내는 거고, 육방예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자에게는 샤넬백을 사줘라. 그 행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방예경, 싱알라경인데 선생경, 선생경.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 집에 갔는데 여섯 방이 동서남북 그 다음에 상하에 절을 해. 아침에 절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부처님의 특징이거든요. 저랑은 약간 달라요. 부처님 성향이 저랑 많이 달라. 저 같으면 웬 쓸데없는 짓이요 아침마다, 이게 뭐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거부감을 가지니까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 나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조상 대대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왔어요. 마치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침 시작할 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아, 그 참 이 양반이 어떤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대목이에요. 상대를 안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싹 유연하게 끌어와. 아, 그것은 참 괜찮은 거야. 그런데 너네 집이 오래되면서 그 뜻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그 왜 육방에다가 절을 하는지의 의미를 설명해 줘도 되겠니?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어? 뭐예요? 이렇게 솔깃해. 그랬더니 예전에는 동서남북이라고 안 했어요. 동남서북이야. 그거는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동남서북이야. 동남서북. 시계 방향이야. 이게 시계 방향. 그래서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해가 떠서 기우는 걸로. 동남서북. 그래서 사문유관상 할 때도 동쪽에 가서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서 병자, 서쪽에서 시체, 북쪽에서 출가 사문을 만났어요. 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동쪽에서. 기준은 동쪽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 의미 부여를 그냥 해주는 겁니다. 동쪽에는 쉽게 말해서 뭐 선배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스승 같은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을 해봐. 이렇게. 그리고 서쪽에서는 부인이나 자식 같은 가족. 그다음 북쪽에는 친구 그런 의미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잘 해줄 수 있는지를 너가 생각을 해봐. 그런 의미들을 상기하면서 절을 해. 그리고 위쪽으로 절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절은 못 하겠지. 설마 뭐 이렇게 절을 하겠어? 그러니까 상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 지금 위쪽에 절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 윗사람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절을 할 때는 이제 하인들이나 이렇게 내가 거느리는 사람들에 대한 거야. 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인에게는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 부인에게는 때때로 장신구를 사줘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거든. 기가 막힌 얘기거든. 왜 장신구인지 아세요? 가방을 왜 사줘라를 안 했을까? 인도는 헐벗은 문화예요. 인도는 덥거든. 그래서 옷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장신구로 조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대세보살이나 봐봐요. 장신구를 쫙 이렇게 영락이라고 해서 걸고 있고 팔찌도 걸고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완찌도 걸고 있고 여기도 걸거든요. 여기 거는 거는 우리 같은 이런 동아시아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왜? 여기다 걸면 팔 굽히기만 힘들어. 근데 여기다 건다는 건 뭔 뜻이에요? 벗었다는 얘기지. 노출이 거기가 된다는 얘기지.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 봐봐. 발목에도 다 하고 있어. 우리 같으면 발목에다가 그런 거 차고 있잖아? 그러면 벗어 신으면 지발만 찔려. 지발만 찔려. 그러니까 쟤네 노출이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여름에 샌들 신고 여성들이 이렇게 보면 발목에도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발가락에도 차고 그다음에 손톱에도 모두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 맞잖아? 네. 여러분 손톱에 안 붙이지? 네. 슬픈 거예요. 그런 걸 할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손톱도 못 깎어. 이렇게 눈가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손톱을 못 깎고 손발톱을 못 깎는 정도가 되면 이게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니야. 있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환갑이 지나면서 손발톱과 이게 잘 안 보인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슬프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도 잘 안 보여. 남일이 아니다. 남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세심하게 잘 살필 때 저는 그런 거 하는 거를 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 태진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장신구를 사주라고 하는 게 그게 주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래야 관계가 아무리 잡아놓은 물고기라도 굶기지는 마라. 굶기면 눈깔이 돌아서 물로 나올 수도 있다. 미치는 꼴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를 잘 이렇게 풀어가. 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보다는 덜 살았지만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하기상달이라고 아래서부터 채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주변부터 잘 해주고 밖에 사람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예전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말고 우리 아버님 세대 정도의 분들이 밖에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줘. 근데 가족에게는 겁나 인색해요. 근데 안에서부터 물을 채우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친친존존이거든요. 친한 사람에게 친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어른들은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손님이라든지 뭐 조카가 오면 잘하는데 지 자식한테는 막 이렇게 하고 아 있어. 있어 있어.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반항하세요. 미친 척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뭘 받고 싶으면 입을 텁니다. 그게 됩니까? 이러는데 약간 미치면 인생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나를 그렇게 바꿀 용기가 없다면, 꿍시렁거리지 말고 영원히 참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드러낼 용기는 없고, 뒤에서는 꿍시렁거려야 되고, 최악입니다. 왜? 드러낼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어낼 수도 없었고, 얻어낼 수도 없고, 그것을 참고 그냥 넘길 수도 없으니까 나를 또 긁어. 그게 꿍시렁거리는 거거든. 물건도 없고 나는 긁고 물건도 없고 또 긁고 이게 뭐요? 그래서 그냥 입을 털고 물건이라도 얻어내거나 안 그럼 미친 듯이 씹어. 그게 우는 애기 젖 준다고 뭐라도 나옵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 뭔가를 얻어가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절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 사람 의견을 반영되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 어떤 절이든 똑같다. 일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두 번째는 돈 내는 사람. 돈 내는 사람. 세 번째가 누구냐면 송신스러운 사람. 어디 개껌이라도 하나 물려놔야 저게. 우리 반장님 소송 건대잖아. 했다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종류만,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사람, 돈으로 때우는 사람, 입으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 아마 이거는 거의 진리지 싶어. 이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진리지 싶어. 사회생활 할 때도 딱 마찬가지야. 돈으로 지르면서 그냥 빡 가면 세력이 붙지. 야, 그쪽이.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 당 만들었을 때 그쪽으로 국회의원 많이 갔잖아. 왜? 한복인가? 국회의원 내가 계속 할것 같지도 않고 뭐 이때 한복 잡아야 되나? 이러고 간 분들도 있겠지. 그렇게 또 가능한 거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내 일을 다 덜어주는데 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빠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 하는 건 없는데 더럽게 불고 댕겨, 씨. 동네 나팔수야. 아, 그러면 에라이 씨 더러워서 씨 뭐 하나 물린다. 아니 맞잖아. 정치권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일 거 그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열심히 하시잖아. 집안에서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 얼굴을 보니까 다 열심히 해왔잖아.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이 쓰고 싶지만 저 바깥 양반이 못 벌어 와서 못 쓰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잖아. 이건 내 책임이 아니지. 지 책임이지. 예,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어서 뭔가를 뜯어낼 수 있게. 앞뒤 두 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재밌는 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성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을 딱 긋고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건 같이 가까이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게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고등한 문화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조금 더 양보할 때 세상은 좋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주얼리를 받을 수 있다. 주얼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얼리보다 약간 싸게 작은 건 비싸니까 가방을 받는 걸로. 그거는 여러분들은 자비로우니까 나는 관대하다. 가방이면 된다. 아니면 내가 짱 박아서 살 테니까 너는 입을 털지 말거라. 자,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돼서 뭐 더 이상 말씀은 못 해드릴 것 같고 저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지만 시간이 된 관계로 더 이상 못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다음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제사와 제에 대해서 이제 저게 가까워지니까 추석이 가깝고 우란분절도 있고 하니까 제사와 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차이점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